괴물 같았어요. 네. 많은 걸 담고 있어요, 진짜. 네,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상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미리. 네, 이제 선배님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었죠. 근데 의외였던 건 제가 이제 선배님하고 영화에서 대사가 꽤 많아요. 근데 아무래도 또 시대극이다 보니까 요즘 말투랑은 좀 다른. 다르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선배님이 현장에서 늘 대사를 입에 항상 달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제가 현장에서 봤던 선배님의 모습은 연습벌레. 늘 대사를 계속해서 혼자서 하고 계셨어요.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해관계나 어떤 인물들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배우라는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다라는 거 그런 단어를 가지기에 그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기에는 참 쉽지가 않다고 그쵸.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씨는 첫인상이 그 너무나 맑은 뭐 어떤 심성이나 영혼 같은 것들이 전해져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나도 그 본인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아주 100% 순수하게 투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.